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경희 인사드립니다. 이쪽에도 차녀 대가리 소리에서 경희해. 이쪽에도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조금 느린 노래 불러드릴게요. 아우, 오늘도 별나없이 우리 엄마들 아버지들 뵙고 싶었어요. 나만 그런가?
열심히 할게요. 이왕이면 이것도 뽑아주셔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까 한강이 분다가 먼저 남아서 방금 치질 알았는데 그래서 나도 연락가 있다.
아니라고 어쩜 째가는 것이 그냥 똘똘한데요. 뭐 세상에나. 예? 뭐 만부사랑님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현장님 감사합니다. 노래 더 해드릴까요? 네. 응? 아까 나 얘기했어. 우리 선물님 따뜻한 후원 감사해요. 어? 아 신청곡 들었어? 그래요. 사장님 미녀 한번 미녀. 예? 미녀 한번 들려줘. 미녀라고요? 예. 나 미녀 할 줄 모르는데. 앞산에 딱따구리로 없는 구릉도 잘 파는 니 우리 집에 있는 서방동은 있는 구릉도 못 판다네. 아 우리 아버지 제일 좋아하네. 그래 이따가 세상에 맛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언니는 얼굴이 엄청 이쁘다. 안 보인 대로 얼마나 이쁘겠는가. 그래 그러면은 메들리 저거 서로 그래 제 노래 있어요. 제 타이틀곡. 저도 지금 이제 각설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제 새내기 내가 가수네 음반을 냈네. 제 타이틀곡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네. 정말 신나요. 이거 한번 해보고 분위기 좋으면 이따가 저기 아버지 민요가락 그거 해드릴게요. 메들리로다가. 네. 그래 그러면은 혹시 저의 이름은 누군지 알고 계세요? 예? 네? 어떻게 알았지? 어, 내가 또 김간지를 어떻게 알았지?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엄청 날씨가 덥죠, 그쵸? 그래도 우리 또 품마님들이 더운 날씨에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왜 하고 있어? 여러분들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웃고 가시라고 하는 거니까 날이 덥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더 덥네. 노래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잘한다. 네가 최고다.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 공연자들이 정말 공연을 잘해요. 내 말이 맞죠? 맞죠? 자, 등 됐으면 갑시다. 서로 자격 입히게 경례. 고맙습니다. 봉사만 그냥 줘. 그냥 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미녀 메들리를 해드릴게요. 미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가라. 아
잘해. 경해. 잘해요? 아, 오늘따라 음악이 왜 이렇게 빨라? 아, 세상에. 아까 여기 앞에 앉아있던 우리 아버지는 나보고 미녀로 하라고 그러더니 집구석에 갔는가 봐요. 아우, 나 꼬라지려나 보다. 더운데. 하나 더 할까요, 엄마? 하나 더 할까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노래 하나 해드릴까? 어? 노래 하나 해드릴까요? 저거 하나 갈게요. 뭘로 돌려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노래 잘해서 주시는 거 아니면 내가 개고생 한다고 주시는 거? 에? 에? 아, 땀을 많이 흘리니까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우,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디 만지고 싶은 일 있으면 만져요. 어? 아 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고 give and take. 오늘도 영어 잘 나오네. 사과로, 엄마 사과로 영어가 뭔지 알아요? 모르지? 애플. 애플. 아, 그요. 자, 이제 이렇게 할게요. 저기 내가 노래 하나 하는데 우리 엄마들 위해서 그 잔잔한 내 가슴에 그 노래가 뭔 노래지? 야, 우리 엄마 대학 나왔다. 봉삼아, 도약불 사랑 하나 주어. 그리고 나 이 노래 하는 동안에 우리 엄마 아버지 인간적으로 여덟 하나씩 팔아주면 안 될까? 응? 엄마 거기 귤보다 엿이 더 맛있네. 응? 나 샀어. 이거는 잔영 제구엿이야. 그래서 지금 파는 엿이 우리 품마님들이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들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아시겠죠? 알았지? 그럼.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생활 필수품도 정말 좋아요. 비싸도 만원, 싸도 만원, 안 좋아도 만원, 좋아도 만원이네. 예, 그래서 내가 노래 하나 할게. 우리 저 성불님 아까도 줬는데 지금 또 주고. 이거는 만두야님. 어쩐지 우리 회원분들이 오늘 많이 안 오더라 하니 내가 꼬라지가 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어? 미미님! 아, 우리 카메라 여기 있구나. 나 저기 봤어. 미미님 소중한 후원 감사하고요. 요천수님. 예? 요천수님 감사합니다. 미초님. 예? 미초님. 미초님 감사합니다. 도토리님. 아이고, 도토리님이 또 엊그저께 또 메론을 보내주셔갖고. 달빛님. 도토리님 감사합니다. 이거 달빛님 감사합니다. 아, 미미님 오늘 생일이라고요? 어머, 세상에나. 지금 근무 시간에 지금 불러달라는 이 말씀인가요? 아, 끝날 때? 그래요. 그럼. 아, 지금 엄연히 저기 영업 시간이니까는 그럼. 우리 이쁜 품마님들이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그대도 하나씩 도와주셔야 아시겠죠? 그럼. 엿 먹는 사이에 밝은 사이에.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자, 어? 도약불 사랑. 어제 봉삼이가 나보고 한번 밤에 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안 줬거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아버지가 가끔씩 달라고 할 때 막 줘. 알았지? 자, 차렷 이쁘게 경애. 세상에 나 우리 엄마는 못 보니까 건강해.
뭐라고요? 아, 미니님? 미미님? 미니? 응. 우리 저기 우리 윤경원 조야 채널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미미님 예, 아? 미니님! 응. 엄마 잠깐만요. 응, 감사합니다. 아, 엄마가 꼽아주려고? 어,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엄마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받아도 덜난 건 모르겠네. 아, 아니 많이 벌었다고요? 엄마도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각설이 해요. 아유 감독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 우리 미미님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래서 축하곡 하나 해주세요. 어 생일 축하고. 근데 엄청 더울 때 났네. 우리 미미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너는 내 남자? 응. 아니요, 나 잘해. 응. 근데 우리 이모는 지구석이 살만한가 봐. 맨 큰 돈만 드시네. 아, 그러니까. 혹시 아침에 살려고 콘도 갔다 왔어요? 아니면 어제 여기 오늘 각설이 운동장에 팁 주려고. 아, 이쁘니까 돈 쓰러 왔다고. 땡큐. 여기는 더 이뻐요. 그러면은 너는 내 남자, 너는 내 남자 하나 합시다. 덥긴 덥네, 그치? 아침에 동호가족 막 물을 엄청 마셨다니. 어우, 부모 새끼 마냥 물만 먹었더니 그냥 화장실 엄청 많이 다녔네. 에? 산삼? 아, 그 산삼 농장 하세요? 아, 그래요? 이따가 내가 우리 직구석 주소 알려줄게 언니야. 어, 그래요. 자, 너는 내 남자 하나 가죠. 너는 내 남자 하나 갈게요. 이쪽에도 혹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해도 돼요. 아시겠죠? 별일 없지, 이쪽에? 뭔 일 있는가? 별일 없지요? 그럼, 그럼. 왜? 알았어. 너는 내 남자 하나 갈게요. 차려! 이비의 경례. 저기 신라 저기 보면은 내 CD 안 있어. 내 CD. 우리 이모가 저 컨트롤 주셔가지고 제가 들을 거는 없고 같은 여자라서 내가 몸을 줄 수는 없고 이거 내 음반이에요. 여기 보면은 CD도 있고 USB도 있어요. 응? 몸을 주라고요? 변태가 봐. 몸을 달래. 내가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면 몸 한번 줄게요. 아, 맛있나? 땡큐! 아, 저 이모도 대학 나온 것 같아. 아주 대학 나왔거든. 아, 자, 그러면은, 이쪽에 저 잘해요? 잘해요? 아, 어느 대학 나왔냐고요? 한강대 풍당과. 한강대 풍당과. 근데 희한하게 저번주도 그러더니 희한하게 나만 나오면 우리 아버지는 쓰레기 청소를 하러 나오시네. 왜냐면은 쬐까는 것이 해야 그래도 손님들이 가시면서 오시면서 많이 오거든. 그래야 우리 식구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먹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어? 귀는 내 눈에 들면서 우리 엄마 눈은 너 아버지 보고 있는데 시선을 뺏겨가지고 나 꼬라지나나 그러네? 어? 아, 열심히 하라고요? 알았죠. 혹시 이쪽에 저한테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요쪽에? 요쪽에? 어? 예시의 소야고? 예시. 그래, 이러면 남자가 해야지, 칠레야. 우리 오우리 언니가 몸도 약한디. 뭐 해결을 해야 쓰겠냐? 죽여버린 게 그냥. 자, 예시의 소야고 그거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야고. 예수의 소야고. 우리 미촌이 따뜻. 예수의 소야고는 팁을 안 준다고? 이따가 또 우리 이모도 취향에 맞게 노래 해드릴게.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안 왔어요? 아직 솔로야? 아, 남편 있어? 하나는 집 보니까 한 잔 빠른 것 같은데? 그치? 술도, 곱지도, 예, 드시는, 그, 야, 저기야, 곱저, 뭐야, 음식이니까 적당히 드셔. 또 지금 날 더우니까 적당히 드셔. 나는 술을 좀 먹긴 먹어요. 왜냐면 이 일이 엄청 힘든 거거든.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엄청 힘들어. 그래갖고 이제 가끔씩 근무 끝나면은 저녁에 이제 숙소에서 네, 많이는 안 먹고, 뭐, 세상에, 도라지님, 어서오세요. 아우, 세상에. 갈게요. 많이는 안 먹고, 이제 숙소에 가서 그냥 이제 반주로 한 소주 세 병을 먹네. 아우, 맛있다. 그래요. 봤어, 봤어, 엄마. 봤어. 자, 그러면은, 예수의 소야고 하나 갑시다. 예수의 소야고. 네? 아,
알아서 주세요. 에이스의 소야곡 디스코 버전으로 갈게요. 날비 더운데 축 늘어진 노래 하면은 그나마 다 지구석에 가네. 그럼 나는 우리 시구석 너무 나네. 그래 우리 저 신랑동님 가랭이를 오물리고 그렇지. 자 노래 나갑니다. 차렷 예수의 소야곡 뮤직 스타트. 박수와